안녕하세요.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봄은 봄이지만 좀 있으면은 여름이 올 거예요. 근데 공간 장식에 시원하게 화이트와 그린으로 해서 싱그러운 공간 장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봄 소재가 들어가는 철인데요. 석류와 조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야자나무의 옆날, 이 잔잔한 꽃이시죠? 시련의 백합, 작약도 벌써 나왔어요. 작약, 몬스테라, 팔손이, 또 농쿨인 달의 농쿨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재가 또 이렇게 시원하게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간에 시원하게 공간 장식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요. 먼저 설류화를 하겠습니다. 설류화가 좀 매력적이죠. 산에 가면 허드러지게 많지만 또 실내에 갖다 놓으면 정말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죠. 자, 설류화를 중심에서 저는 퍼져나가듯이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사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방사 나갔던데 선이 옆으로 갔다면 조금 잘라줘도 되겠죠? 자, 사방으로 중심으로 공간 장식을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중심에서 해주시고요. 자, 중심에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듯이 해주신다면 사방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 되겠죠? 키가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있고 사이에 있는 것처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것처럼도 꾸며줄 수가 있죠. 자, 앞쪽에서만 보셔도 뒤도 사방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밑부분에 먼저 그린으로 돌아가면서 시원하게 받침을 해놓고 할 것입니다. 몬스테라 잎으로 이것도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해줄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몬스테라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팔손이 잎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손이 잎은 조금 더 짧게 해서 밑에 부분에서도 이제 가려지는 역할도 하면서 위에 부분에 꽃을 받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류화가 활짝 피어 있는 것이 되어 있으면서 위에와 아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설류화로 또 아래 베이스를 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설류화를 꼽아주고요. 네. 제가 설류화가 이제 없어지기 전에 또안 나올 상태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저는 미리 장식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해주는 것이죠. 네. 이 가지의 선들이 잔잔하면서도 이제 동양적인 분위기로 섬세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보면 아름답고 처음에 나올 때 되면 정말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일단 자, 밑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위에서 솟아있고 밑으로는 돌아가면서 이제 설류화가 펼쳐져서 받쳐가지고 균형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설류화 요거는 내려놓고요. 자, 공간이 이제 여름이 온다 하니까 갑자기 더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자, 잉스 야자 또 가지고 중간으로 그린으로 요것도 방사형으로 펴지듯이 네, 꼽아줄 것입니다.
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예, 방사형으로 꽂아 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봄에서 여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는 또 흰 백합을 했어요. 자, 흰 백합을 할 때, 자, 보시면 이렇게 나팔 부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형태는. 그래서 여름이면 빨리 오자. 그래도 나는 반갑다 하는 것으로서 아래쪽에다가 백합으로, 예, 백합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행사할 때도 공간 장식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사이사이로 돌아가면서 꼽아주고요. 네.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라운드형으로 돌아가니까 뒤편에서도 백합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사방으로도 고르게 돌아가고 싱그러운 여름인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백합이 축하하는 분위기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여름을 기다리는 느낌으로요.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작약을, 흰 작약이 나왔어요. 예. 흰 작약을 그래도 사방이라도 앞쪽에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앞뒤쪽으로 포인트를 줄 것입니다. 키가 높낮이가 있도록 해서, 자, 포인트를 주고요. 자, 뒤쪽도 포인트를 두 개를 줄 것입니다. 이쪽도. 자, 앞쪽에 포인트 놓은 거를 보이시죠? 자, 뒤쪽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시레네를 또 잔잔한 느낌, 그러니까 굵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것도 사이에 또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꼽을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연애 석상에서도 어때요? 돌아가면서 식사를 할 때 또 둘러서 있는 공간에 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예,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 아까 팔손이 입을 중간에 넣었었어요. 베이스로 넣으면서 위에 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인데 요 남은 팔손이 입을 중간 사이에, 예, 아까 꼽은 것처럼 해서 연결을 시켜서 돌아가면서 지그재그로 넣어줍니다. 자, 요 뒤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뒷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예, 뒷면이고요. 이거 앞면에 있을 때 팔손 잎으로 또 이렇게, 예, 중간 부분이 그린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있도록 줘요.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다리 넝쿨을 넣는다고 했었죠. 다리 넝쿨 넣는데, 자, 이 곡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들어가도 무게감이 잡혀주는 겁니다. 예. 기다리는 여름이 더 강렬하게 오도록 기다리는 느낌도 돼서 곡선적인 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옆낱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옆낱만 남아 있으면 여기 크다 보니까 저가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옆낱은 밑에 부분에 중간중간이 이제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많이는 넣어주면은 그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중간중간에만 돌아가면서 넣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넣겠어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뒷부분에 이제 옆란 두 개만 넣으면 끝이 나겠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간 장식을 시원하고 밝고 환한 여름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공간 장식을 이렇게 뻗쳐서 환영하는 듯이 기다린 듯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랬어요? 네, 그러시면 오늘은 공간 장식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공간 장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